안녕하세요, 별나라입니다. 오늘은 셀프로 원하는 색깔의 물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원하는 두 가지 색상의 물감을 준비해주세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풀펜이 필요한데요. 풀펜이 없으신 분들은 병뚜껑도 괜찮습니다. 저는 풀펜이 있기 때문에 풀펜에 섞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쑤시개가 필요하고요. 붓도 아무거나 하나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발색해 볼 종이를 준비하고요. 두 가지 색 중에 메인이 되는 색을 먼저 펜에 짜주세요. 나머지 색을 조금만 짠 다음에 이쑤시개로 섞어줍니다. 사각 모서리 부분에도 잘 섞어지도록 골고루 저어주시고요. 충분히 저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어느 정도 저어졌으면 원하는 색이 나왔는지 종이에 발색을 해볼게요. 색이 마음에 들어서 물감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노란색은 그거보다 조금만 짜주겠습니다. 역시나 메인색은 좀 많이 짜주시고요.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노란색에 보라색이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주세요.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중간중간 원하는 색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발색을 해가면서 만드시면 좋아요. 모서리 부분에는 물감이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주세요. 펜에 가득 물감을 만들면 좋겠지만 물감이 마르면서 수축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만드셔도 마르고 나면은 물감의 양이 적어집니다. 두 번째는 보니까 보라색이 너무 많아서 노란색만 조금 더 추가했어요. 그리고 역시나 열심히 섞어줍니다. 다시 발색을 해보고요. 마음에 드는 색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, 네, 아직도 노란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노란색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. 처음에 만든 색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그 색이랑 비슷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작업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어요. 물감을 고르실 때는 윈저앤뉴튼이나 홀베인 등의 투명한 느낌이 좋은 물감을 고르시면 좋고요. 신한 등의 저렴이 물감으로 만드실 경우에는 약간 탁한 과슈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밝고 투명한 느낌을 참 좋아해서 신한 물감보다는 윈저앤뉴튼과 홀베인 물감을 사용했습니다.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는 기포를 빼줘야 돼요. 자, 이거는 기포를 빼주지 않은 제가 만든 자작 물감인데요. 기포를 빼주지 않으니까 가운데가 아주 뻥 뚫렸죠?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열심히 두드려 주었습니다. 다음날이면 이렇게 예쁘게 말라 있어요. 발색을 한번 해볼까요? 역시나 발색이 잘 되고 마음에 드는 색이 나왔습니다. 정말 만들기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엄청 재밌어요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